코로나 장기화에 학교 수업에도 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실습이 중요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특성화고 수업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저마다의 컴퓨터로 이체도형을 공부하고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직접 보고 만지며 3D 프린터 활용법을 배웁니다. 수원 델타플렉스에 마련된 현장 실습 교육장으로 전문 직업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지자체와 경기도 교육청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현장 실습이 1년 넘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론보다는 실기에 많은 걸 접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특성화고 학생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등교 수업 자체도 어려운 요즘 학생들의 진로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나 도 자체에서 그쪽을 좀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대책 방안을 좀 내주셨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에 학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등교 수업이라 주로 실습 교과목을 가르치는 등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전공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틀을 할애했다면 올해는 그거를 당분간은 4일을 할애해서 학교에 있을 때좀더 더하게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 과정에 실습을 늘려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습 과목들도 한 1,700여 개의 콘텐츠도 학교에 좀 안내를 해서 집에 있을 때는 그걸로 모의 실습을 좀 해서. 도의회는 조례 제정이나 예산 배정을 통해 특성화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렴 실업난에 해결하고자 기초부터 말소고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시설 설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자재라든가 그런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와 교육 당국은 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코로나 속 수업과 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